안녕하세요.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아두이노고 라스베리로 NMR 사물 인터넷이죠. 센서를 달아서 그리고 아날로그 회로가 좀 필요했었죠. 요거는 이제 하나씩 또 할 거예요. 이미 시작은 했고. 그리고 이제 요 알두이노하고 라스베리가 대화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하나하나씩 해나가고 있고요. 인터넷을 연결해서 또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도 대화를 해야겠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요 알두이노 NMR을 아무 컴퓨터, 그러니까 휴대전화도 되죠. 웹페이지만 되면 볼 수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걸 또 요 알두이노 라스베리 기능을 하나가 하는 게 또 비글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글본 블랙이 있어서 요거를 일단 켰죠. 켰고 그 켠 거는 이제 따라 나온 그 부팅 프로그램이 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됐었죠. 근데 요번엔 SD카드로 하는 걸 좀 해야겠어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임베디드 시스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임베디드 리눅스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서 컴퓨터를 해주고. 근데 이 아날로그 회로도 프로그래머블 로직에다가 프로그램에서 넣으면은, 그러면 이거 뭐죠? 좀 더 간략하지 않겠냐? 좀 어렵겠지만. 그래서 그것도 시작을 했죠. 근데 이 보드는, 이 진큐 보드는 아직 키는 것도 이렇게 차분하게 다루진 못했어요. 단지 이걸 측정기기로서 계속 사용을 해왔었죠. 이번에는 요 진큐 MRI. MRI는 요 진큐부터 시작하는데, 요즘 요 비글본 블랙을 보다 보니까, 여기서 MRI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약간의 그 사업상의 비즈니스에서의 어떤 충돌이 좀 있었죠. 이 전통적인 TI한테 요 프로그래머블 로직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TI가 그거를 수용하지 않고 해서 자이링스 회사가 따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비글본으로 하는 MRI하고 요 진큐로 하는 MRI하고 같이 해봐야겠어요. 전번에는 MRI는 여기서만 하겠다고 그랬는데, 요 비글본 블랙, 여기 까맣잖아요. 블랙인데 요 하얀 게 있더라고요. 그건 요 한 급이 또 위인데, 그게 요 커뮤니케이션에 요 칩들끼리 대화하는 측면에서 칩이 많아요. 많고 비글본 AI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이죠. 무슨 뭐 알파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글본 AI로 MRI를 하는 게 좀 편리한 면이 또 많겠다 싶어요. 그거는 또 차분하게 또 제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언제나 하나가 더 늘었어요. 비글본 블랙 BBB로 부르기로 했죠. 비글본 AI, BBA로 부르죠. AI, A자만 해서 BBA. 그 다음에 진큐.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오늘은 요 커뮤니케이션, 특히 요 두 개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초보적인 것부터 이렇게 다뤄나가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빨간불을 켜서 프로젝트 세운 것 같은 기분인데, 사실은 또 같이 지금 가고 있죠. 네. 근데 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 기분으로 하려고요. 그러니까 진도에 조금 구애를 안 받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엔 요 MRI 쪽을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하죠. 요 MRI 쪽은 그 요 BBB 요 BBB를 보다 보니까 또 새로운 거를 뭐 요즘에 나온 것 같아요. 요 BBA가 있더라고요. 빅을 본 AI 그러니까 요 저 뭐 알파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요 BBA라고 부르죠. 요건 보드가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 시작한 거는 BBB 블랙이고 그래서 요거는 AI를 위해서 조금 칩이 많아요. 칩이 많아서 칩끼리 대화하는 것도 배울 게 많고 AI도 말 나온 김에 허죠? 조금씩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에 칩이 한 두 등급 위에요. 요건 3000으로 나가고 4000 건너서 요건 5000으로 나가고 시타라 칩이라고 그랬죠 이름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드 제너레이션 컴퓨터로 프로그램 짜게 하자 할 때 매트랩 요 매트랩이 요 비글본드 지원을 하고 TI를 지원하죠. 많이 하죠. 또 요 진큐도 지원을 하죠. 진큐 칩을 그런 면도 있고 그 지원을 한다는 거는 산업적으로 이렇게 잘 디자인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 보드를 아주 간단히 보면은 곧 후반부에 얘기할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연결이 되죠. 즉 얘가 요 두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두 개의 연결은 USB로 하잖아요. 또는 다른 SPI 같은 걸로 해도 되고요. 그거는 조금 지금 고민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건 칩 안에서 다 일어나니까 그 칩 안에서 일어나는 거에 대한 또 명칭이 또 있어서 그쪽에 또 뭐 프로그램 코딩도 있고 해서 요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두 등급이 위니까 칩이.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얘는 암 콜텍스 A15네요. A15. 그 다음에 그 대화는 칩 안에서 컴퓨터하고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대화는 요 PRUICSS라는 걸로 하네요. 그거를 제가 발음이 좀 그러니까 하나를 찾아놨어요. 이렇게 PRUICSS 프로그래머블 리얼타임 유니트 좀 키우죠. 인더스트리얼 커뮤니케이션 나오죠. 커뮤니케이션 서브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라즈베리하고 알두이노의 대화 같은 그런 것뿐이 아니고 요거는 산업적으로 산업에 쓰이는 모든 거를 다 제어하겠다. 산업에서 보면 뭐 모터도 많이 쓰고 뭐 로봇도 많이 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적합하게 만들어놨다. 굉장히 유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장에서 보면은 PLC라고 프로그래머블 로직 컴퓨터라고 그러는 PLC 네, 굉장히 안정된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마이크로 컨트롤러죠. 그것도 그런 것도 다 그 연결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곧 후반부에 얘기할 거지만 요 PRUICSS 그 다음에 콜텍스는 A15 이 라스베리 경우엔 A53이었죠 요 까만 보드는 A8 그 다음에 요 빨간 보드는 진큐 A9였을 거예요. 요거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네요. 카드 많아서 헷갈리네요. 근데 지금 새로 도입할 거는 또 도입하는데 이게 아마 NMR하고 MRI하고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늘 얘기하지만 다른 것들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을 그 미리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편하죠. 그래서 좀 원시적으로 하면은 기능은 좀 떨어져도
우리한테 교육 효과가 있고, 준비가 된 걸로 하면은 조금 어렵고, 좀 기반이 프로그램이 돼 있다고 봐야 되니까, 뭐, 펌웨어 식으로, 그거 좀 편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딱 하나만 골라 하면은 아마 이걸 것 같아요. 현재로선. 그러니까 BBA가 되겠죠. 비글본 AI. 요거 조금 가격이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전번에 또 얘기했던 게, 그래서 이제 신호가 어디서 나왔냐를 알면은, 다 끝났네요. 네. 그 영상 부호화, 공간 부호화 얘기 방금 전에 한 거, 그거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해야 되니까 그 순서를 모르면 프로그램 하는데 상당히 에러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주파 펄스를 만든 스피는 신호를 내놓고 그거를 프레 변환해 가지고 분광선을 얻으면 그 크기를 갖고 그 신호가 나온 위치에다가 까맣게 또는 하얗게 어둡게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나가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거가 메모리에서 보면은 역공간상에서 이런 모양인데 그거를 그림이 2D니까 후레 변화를 두 번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그림을 얻는다. 그때 쓰는 식은 이런 모양의 식인데 즉 원자 X핀의 신호들을 전부 모으는 거죠. 그걸 이제 모으는데 역공간상에서 모으는데 두 번을 해야 되니까 컴퓨터는 또 이렇게 접근 못하죠. 합치는 것만 하죠. 숫자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얘기는 또 이제 또 조금 자세히 해야겠죠. 자세히 하게 되겠죠. 결국 프로그램의 필요상.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필요한 것만 해요. 여기서 또 조금 하나 얘기 좀 할게요. 그 우리가 R&D 그런 얘기 하잖아요.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개발. 근데 이제 이런 비유들을 많이 해요. 연구라는 거는 Research는 허공에다가 활을 쏘는 거죠. 그리고 그 화살이 탁 떨어지면 거기다 관역을 그려요. 그러니까 백발백중이죠. 물에 떨어지면 관역 그리기가 좀 어렵겠죠. 개발은 좀 관역을 딱 갖다 놓고 관역에다가 딱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죠. 개발이 더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어디서 쏘는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뭐 이런 그림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펑셔널 MRI는 좀 따로 좀 하겠다고 얘기했고 이제 두 번째 화두 그 저기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요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하고 대화를 USB 시리얼로 충분히 할 수 있나. 만약에 이게 느리면 여기서 얻은 신호를 가능하면 어떤 파일 같은 거로 만들어 가지고 근데 요 AVR 알두이노는 파일 시스템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어디 저장할 때도 뭐 마땅치 않고. 근데 하여튼 뭐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파일을 옮기는 거는 뭐 충분하지 않겠냐 이제 그 생각이에요. 그러면 일로 파일을 갖고 오면은 라스베리 컴퓨터로 갖고 오면은 그걸 뭐 분석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칩과 칩끼리 대화하는 거 뭐 등등 또 보드와 보드끼리 대화하는 거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외부랑 대화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시스템끼리 하는 거 그 중에서도 특히 이런 거 작업할 때 우리 컴퓨터 PC하고 PC 시스템이죠. 요 리눅스 시스템하고 연결하는 거 또 전에 그런 얘기 한번 했었죠. 만약에 이 에더넷하고 여기다가 에더넷 쉴드라고 또 덧붙이는 보드, 덧보드가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 붙여가지고 좌우단간에 두 개를 에더넷으로 연결하면은 굉장히 빨리 대화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그 시작 때 얘기했던 비글본
블랙이 아니고 비글본 AI. 그래서 BBBA로 부르기로 했죠. BBBA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그러니까 AI, 뭐, 알파고 이런 거. 뭐, 그것도 재밌을 것 같으니까 해보자지 그랬고. 하나가 하여튼 늘었어요. 근데 그게 늘면은, 요거는 좀 그림을 갖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죠. 비글본 블랙. 이게 지금 시간이 다 지났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 말은 마무리를 쳐야 되니까. 요게 몇 번 얘기하지만, 요 두 놈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USB 시리얼로 대화시키던 거를 요 칩 안에서 하고 있다. 그거를 좀 알면은 이쪽에 힌트를 좀 얻겠는데, 해서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 대화 관계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대화를 이렇게 인터넷 써가지고 또 다른 보드랑 또 대화하는 것까지 나오고 또 인공지능 AI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은 그 이 안에 칩이 즉 그 여러 가지 기능, 그러니까 시청각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게 범인의 목소리다 하고 AI가 가려낸다든지 청각 시 아 이게 그때 거기 있던 그 사람하고 얼굴이 같은 거다라고 얘가 판단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기본적인 거는 다 이게 준비가 돼 있거든요. 모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칩이 여러 개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걔네들이 대화하고 이러는 게 이 MRI가 사실은 방금 전에 봤던 그 공간 부호화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 저장하는 장소하고 또 이게 그 자르고, 비유 자르고, 줄로 자르고, 또 토막 내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다 관여해야 되고, 그 하는 도중에 그 명령을 또, 라스베리나 이런 거로부터 받아야 되고, 그러면 라스베리는 또 인터럽트를 걸어가지고, 야, 그거 그만하고 또 이거 해 하고, 이거 하다가 저거 해. 막 정신머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요 정도 갖고는 좀 MRI 하기는 좀 힘들다. 어거지로 하려고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그 어거지로 하는데 그 어거지로 할 만한 이유가 우리가 별로 못 찾죠. 그래서 그 준비가 좀 된 이런 보드 BBB 블랙 까만 보드 요거 말고가 아니고 요거 하다가 BBA 하얀 보드 그거를 또 하자고 얘기를 했죠. 뭐 AI도 뭐 그 AI가 된다니까 AI도 좀 해보고요. 인공지능 가끔가다 하는 거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쓸 때, 그러니까 그 룰은 이거죠. 필요한 것만 한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는 거죠. 근데 요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위주로 해서 보다 보니까 그 저 인공지능이라는 게 하려고 그러면 그 안에 기능이 많아야 되고 그 기능이 빨라야 되고 NMR처럼 또 그 기능들끼리 대화가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취미 삼아서 이렇게 사물 인터넷에다가 NMR 센서를 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NMR 센서를 안 달아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좀 하나씩 해봐도 되고.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취미를 이런 거 하신다며 뭐 AI가 뭔지 아세요? 해봤어? 이러면 아 그게 이런 거고 뭐 여기다 할 수 있어. 그러고 이제 비교를 보니 뭐 조그맣잖아요. 뭐 이만하잖아요. 거기서 하고 그게 또 쓸모가 여러 가지 또 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해나가죠. 근데 지금 이제 일단은 NMR하고 MRI하고 NMR로 이제 그 다음에 화학 분석하는 거, 그 순서로 쭉 나가는 걸로 하죠. 그래서, 요, 비글본 블랙, 다음번에는, 그 얘기, 그러니까 비글본 블랙으로서 이 안에서 요 라스베리 같은 놈하고 알두이노 같은 놈이 대화하는 거, 그걸 좀 보자고요. 그걸 좀 보고 AI 같은 거 할 때는 좀 약간 한 급이 높은 칩을 쓰거든요. 요 칩 이름은 시타라 뭐 그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3000 쪽이고 그 위에 5000 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칩을 쓰는 이제 비글본 AI 그 언젠가 사야 되고 이제 그래서 하여튼 요
빅본 블랙을 우리가 키링 켰거든요. 켰는데, 켰는데 SD카드를 써서 키는 거, 부팅해서 돌아가게 하는 거. 왜냐면 이제 SD카드는 이제 요 라스베리도 그렇고 우리가 다루는 많은 데서 많이 써야 되니까 저는 사실 SD카드 이것이 카드 잘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하드디스크 있다시 큰 거 그거 주렁주렁 달아놓고 그냥 막 정신 못 차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SD카드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요 인터넷도 이제 프로토콜에서 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요런 커넥터들이 있으면 그 뒤에 번역하는 칩 같은 것들이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피지컬 레이어다 그래가지고 프로토콜에서 그 PHY 이제 물리적인 레이어다 해서 PHY라고 이제 표시를 하죠. 그리고 이제 요 칩끼리 대화하는 데는 이제 주로 펌웨어를 넣어가지고 그 펌웨어가 이제 피지컬 레이어에서 번역을 또 프로토콜에 따라서 번역을 하지만 요 펌웨어가 또 아, 저 알두이노가 준 데이터가 이런 거야 하고 또 번역을 하고 또는 라스베리가 시키는 거를 알두이노에 있는 펌웨어가 마스터에서 이런 걸 시켰네 하고 번역을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요 비글본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그 SPI 프로토콜을 쓰는 ISP, In-System Programmer Firmware를 써서 이 부트 로더를 꼽는다 그러죠. 옮기는 거를 작업을 한번 했었죠. 그래서, 아, 그런 거구나 하고 이제 좀 감을 좀 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칩과 칩과의 대화가 이제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뭐 BBA, 비글본 AI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좀 하얀색이에요. 그 조금 비쌀 것 같은데 가격도 아직 안 알아봤어요. 앞에서 규격도 좀 규격도 조금 자세히 보고 그런 얘기를 먼저 시작해야겠죠. 그리고 진큐 쪽은 아직도 본격적인 실무에 못 들어갔는데 들어가야겠죠. 거기서도 또 이제 SD 카드를 써야 되니까 SD 카드 써서 그 출발을 시키고. 그러니까 SD카드를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 하는 요 윈도우에서의 툴들 그 연결하는 툴, 얘를 SD카드로 시작하는 툴, 얘를 SD카드로 시작하는 툴, 또 방금 얘기했던 요 빨간 보드 예 어느 게 위에 있는 게 맞나 모르겠네. 까만 보드, 빨간 보드, 하얀 보드들을 SD 카드로 이제 부트 OS를 부트하는 거죠. 그런 것도 하고 할 게 좀 많아요. 그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 알두이노에서 또 라스베리를 거꾸로 올라와 가지고 하얀 보드까지, 빨간 보드까지 키는 걸로 또 한 번에 안 끝나기 가능성이 크죠. 또 제가 행동이 제지가 못하니까. 여기까지 하죠. 지금 30분에서 또 많이 넘어갔을 거예요. 수고 많으셨고요. 밤낮 이걸 안 끄고 해가지고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구독 중요하거든요. 구독 이 화면에서 탁 누르면 구독 클릭되는 것도 좀 만들어 놓고 그래야 되는데 진도를 빨리 나가고 싶 욕심에서 그런 거 시간을 못 내네요. 제가 아직 좀 해야죠. 구독하고 의견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번에 얘기했죠. 그 공간 부호하는 그런 그림 어디 가도 없거든요. 그 그림이 필요하시면은 이렇게 하죠. 좋아요를 클릭하시면은 많은 분이 클릭하시면 제가 그걸 어디다 이렇게 그걸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지 모르겠는데 그걸 하여튼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할게요.
여기까지. 이제 그게 그런 게 이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의견은 이제 제 말을 못 알아듣겠다. 좀 말 좀 이렇게 똑바로 좀 천천히 해라. 뭐 빨리 해라.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 좀 빨리 좀 얘기해라.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은 이제 거기에 어떤 평균치가 나오거든요. 몇 분이 의견을 주시면은. 그러니까 그게 뭐 타이핑하고 이런 게 좀 번거로우면은 간단하게 아 말 좀 천천히 또는 말 좀 빨리 뭐 이런 식으로 몇 자만 적어도 되잖아요. 물론 그런 게 쉽지 않다는 건 알아요. 아는데 하여튼 그러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요 구독하고 의견은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떤 그 신호가 어디서 나왔나? 그러니까 공간 부호화 스페셜 인코딩 그걸 조금 파동 방정식으로 좀 위상 인코딩 페이스 인코딩을 얘기하기 전에 요 원운동이라는 걸 좀 고전적으로 조금만 보죠. 아 이게 후반부의 커뮤니케이션이 할 시간이 또 많이 부족하겠네요.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 되겠죠. 요 지불놀이죠. 우리 추석날 깡통에다가 불러가지고 돌리는 거. 이 지불놀이가 정면에서 보면 분명히 원운동이잖아요. 그렇지만 측면에서 보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진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디서 보냐에 따라 다르고 저거의 그림자도 역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진동 비슷하게. 그렇지만 그 그림자를 시간에 따라 그린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사인 곡선이 되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시간에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원운동 그거를 우리가 요 얼마 전에 복소수 평면에서 오일러 상수를 쓰면은 표현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 번 뭐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일러 상수 이건 뭐 우리는 자연 상수다 해서 좀 의미를 막 부여하는데 제가 위키피디아 찾으면서 네이처럴 컨스턴트 찾으니까 걔네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고 수학 상수야 그러잖아요. 수학 상수.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좀 뭐 의미를 부여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허수 그룹은 또 역공간 그런 무슨 유령이 사는 공간이 아니고 단지 1cm가 아니고 1cm분의 1 역수취한 거 뭐 그런 그 약속이라고 그럴까? 정의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 너무 의미를 부여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조금 잔소리가 길어졌나요? 그래서 요 허수 여기다 이제 파이를 넣으면은 파이가 어떻게 되죠? 변대지문이네. 요게 코사인 파이 플러스 아이 사인 파이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숫자가 돼버리죠. 요걸 써서 파동을 기술하면 좋다는 얘기예요. 아, 방금 얘기했던 걸 또 그림을 조금 준비해 놨거든요. 요거죠. 그러니까 이 쥐불놀이를 옆에서 앞에서 보면 이렇게 뺑뺑 도는데 옆에서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시간에 따라 그리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사인이나 코사인. 그리고 요 시작하는 점을 우리가 위상, 페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초기 위상. 이니셜 페이스. 그러니까 시작을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게 어디서 시작했냐에 따라서 현재 위치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 운동이나 진동이나 원운동을 달라지잖아요. 그 모양이.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서 기억하는 거죠. 아 지금 원자엑스피니스 나오는 신호는 여기서 시작한 놈이다. 아니 고단건 여기서 시작한 놈이다 해서 그 위상에 따라서 구분을 하면 그게 조금씩 다른 거잖아요. 그 다른 거를 알 수 있게 한 거다. 뭐 그냥 그거예요. 뭐 그걸 무슨 공간부호하니 이렇게 막 어려운 말을 쓰면은 그런 말을 정해놔야 이제 공간부호하면 아 그런 거 하고 이제
이게 긴 얘기를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쓰는 거고, 아유, 또 잔소리 하고 싶어집니다. 그 한자로 쓰면 좋잖아요. 한자 좋은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아마 그게, 중국의 한민족이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북방민족 유목할 때, 우리 혼자는 아니지만, 거기서 만든 거라는 말이 전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4대 문명, 황하 문명 하는데, 그거, 거기에 한가운데 정치적인 세력도, 우리 조상들이었고, 말이 길어지는데. 하여튼 그래. 거기에 무슨 종인이, 뭐, 나침반이니, 화약이니, 뭐, 막 그거 그러는데, 그것도 중국 한족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 누가 좀 역사학자가 고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국력이 세계 한 10위권이니까 G10은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얘기하면 그게 먹혀 들어가거든요. 그 황하 문명, 그거는 중국 한족이 한 거 아니다. 그 지역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 조상들이 한 거다. 물론 단독으로 한 건 아니고 북방 민족들이 한 거다. 그 중국 한족이 그토록 오랑캐라고 무시하고 싶어 했던 흉노족 막 흉측하게 이름을 정하고 막 그랬잖아요. 뭐 신라의 조상이라 그러든가 말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역사학자들이 이제 좀 공부 좀 하고 연구 좀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잔소리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그 요 뺑뺑 돌아가는 원자의 스핀이 요런 코일 아래에서 들어가면 발전기잖아요. 그러니까 신호를 내죠. 그게 원자의 스핀이 내는 원자의 신호다. 근데 그게 이제 전자를 꺼덕꺼덕꺼덕 건드리면서 가니까 계속 걸리적거려가지고 줄어들죠. 마치 물 속에서 뭘 이렇게 흔들면은 힘이 들잖아요. 그걸 이제 꿀 속에서 하면 더 힘들겠죠. 점성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가 그 운동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디케이. 프리 인덕션 디케이라고 그러죠. 프리라는 거는 펄스를 딱 주고 보다면 힘을 더 이상 안 주니까 그 펄스 주는 거는 우리 저 요즘은 없겠지만 옛날에 우리 때는 그 저 뭐 컴퓨터 게임 이런 거 없었으니까 그 논 어른 데가 가지고 팽이를 채찍으로 쳐가지고 돌리고 놀고 그러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때 이제 그 돌아가는 팽이를 채찍질하는 거 그게 바로 고주파 펄스고 돌아가는 팽이가 원자의 스핀이다. 그래서 이렇게 고전적으로 표현하면은 그 팽이가 돌아가는 거를 그래서 사실 고전역학에서 그게 팽이 돌아가는 걸 기술할 줄 알면은 상당한 고수거든요. 어쨌거나 그렇게 방정식을 만들어서 운동 방정식을 풀면 되고 그거를 컴퓨터에 넣어서 시뮬레이션하면 원자의 신호를 우리가 시뮬레이션할 수가 있다. 그거를 우리가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좀 여기서 이게 뒤에 커뮤니케이션 얘기가 좀 많이 어렵겠네요. 그래서 원자핵이 자석 안에 들어가면 자기도 조그만 자석이 되고, 그거는 그 방향이 지멋대로니까 정해져 있는 그 자석의 자기장 방향하고 토크를 일으켜서 이렇게 뺑뺑 돈다. 이걸 우리가 세차 운동, 프리세션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거를 고전역학적으로 기술할 줄 알면은 그 사람은 고전역학을 거의 마스터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뭐 뉴턴이 큰일했다고 그러지만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만 더 잔소리할게요. 그 전에 이태리 사람일 거예요. 브루노인가? 그 양반이 이런 관성의 법칙이나 이런 거 뭐 하기 전에 생각한 거예요. 화를 있는 힘껏 쏘면은 그게 결국은 지구를 벗어나지 않겠느냐. 그 얘기했다가 화형당했죠. 그 천주교에서 그 뭐 마녀 사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둥글다 그랬다. 저기 저 갈릴레오인가? 그 사람 저기 화형 당할 것 같으니까 아예 안 돌아 뭐 둥글지 않아 돈다 그랬나? 뭐 하여튼 네. 나오면서 혼자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계속 얘기했으면 불타 죽으니까. 그런 시절에 비하면 지금 무지무지 좋은 시절이죠. 네. 좀 말이 길었어요. 다들 아실 텐데. 그래서 이제 헌 얘기가
요 전에 화면에서 본 스핀의 코, 그러니까 고주파 펄스를 두 개 주면 두 번째 게 첫 번째 게 대한 뭐 메아리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죠. 그 실제 원자의 스핀이 움직이는 건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봤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이제 어떤 면을 택하고 또 줄들을 택하고 그 다음에 그 줄을 또 통항내가지고 한 파익셀 단위로 그 신호의 위치, 즉 Z좌표는 주파수가 다르고 X좌표, Y좌표 이렇게 Y줄을 이렇게 쭉 위로 줄을 긋잖아요. 그 줄들 하나하나는 위상으로, 방금 전에 그래서 그 위상을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또 이 줄들을 전부 이 줄을 view라고 그랬었죠. V-I-E-W 요거. 그것들을 토막을 내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얘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토막을 내가지고 각 토막별로 주파수를 다르게 하면은 즉 토막 낸 방향으로 자장이 경사지게 하면 자장이 다 틀리니까 결국 라모아 조건이 다 틀리고 라모아 주파수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주파수가 다르니까 아 요런 주파수가 나온 거는 요 위치였다고 우리가 아는 거죠. 근데 그거를 메모리에 넣을 때는 역공간에 대한 함수로 집어넣어요. 실공간보다는. 그러니까 X가 아니고 KX죠. 그거는 이제 여기서 아휴 지금 뭐 그 얘기 원래 하려고 그랬으니까 해야죠. 요 얘기가 아마 다 됐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메모리에 집어넣는다 그 얘기였고 요 위상이나 또는 주파수 요거를 우리가 파동방정식으로 기술한다고 그랬잖아요. 아 요거는 제가 참 준비를 해놨어요. 위키피디아가 좋아요. 웨이브 이큐션, 이큐에이션 이렇게 찾았거든요. 하여튼 이제 이렇게 가름지기는 이게 지금 컴퓨터가 메모리가 좀 부족한가 봐요. 이게 지금 여기서 세우면은 좀 그러니까 제가 타스크 매니저를 켜서 좀 없네요. 요즘 북한에 이게 바이러스인지 그 이렇게 도망쳐 다니면서 죽여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업그레이드해도 안 돼요. 60%는 안 움직이죠 지금. 이게 자꾸 움직여서 잡기가 어려운데 잡았어요. 이걸 죽여야 지금 움직여서 실감나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도망다녀요. 아유 많이 스피드 하나라도 꺼야 이게 메모리가 지금 메모리가 램이 부족해서 16기가로 늘려서 넣는데도 메모리가 부족하네요. 뭐 이거저거 막 하니까 특히 이거 녹화하고 편집할 때 메모리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더라고요. 이 움직이면은 요거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물결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 한쪽 방향으로 잘라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리고 그게 가는 걸 계속 이게 이제 로프 밧줄 같은 거면은 우리 저 줄다리기 할 때 밧줄을 이쪽 편이 잡고 저쪽 편도 잡아라 그런 다음에 한번 이렇게 쳐주면 탁 한번 가잖아요. 파동이 우리가 파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웨이브 그게 그러면 가면은 이게 무거운 밧줄이면 저쪽에 있는 사람이 아 하고 탁 맞겠죠. 근데 계속 흔들어주면은 그 사람이 계속 막혔죠. 이제 그 모양을 그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뭐 사인이나 코사인. 그러니까 그 한쪽을 자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근데 요게 지금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데 여기 튕겨서 나오면은 여기가 딱딱하게 고정이 돼 있으면 딱 잡아묶으면 사람이 잡으면 흔들리지만 저쪽 사람이 그게 벽에 딱 묶어놓으면은 이게 위상이 반대로 튀겨 나오죠. 이렇게 90도인가 180도인가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가만히 서 있죠. 그러니까 저쪽 사람이 내가 계속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이 진짜 꽉 잡고 있으면은 튕겨 나가 가지고 오는 거랑 나가는 거랑 합쳐져 가지고 가만히 있죠. 정상파라고 그러죠. 스탠딩 웨이브. 그래서 저쪽에 있는 사람이 아야 아야를 안 하겠죠. 내가 아무리라도 꽉 잡으면. 그래서 만약에 그 이런 관에다가 우리 저 백고동 사이다 병 같은 거 콜라 병 이렇게 후 불면 무궁하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한 파장이 생긴 거죠. 또는 두 파장, 두 배, 또는 세 파장, 네 파장 이렇게 해서 이 끝이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 끝을 막아버리고 이쪽에서 진동을 주면은 그때는 여기다 새로 그릴게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림이 좀 삐딱삐딱해요. 여기는 맥혀있으니까 딱 붙잡혀가지고 방금 그 로프 진동에서 봤듯이 이렇게 정상파가 생기고 이쪽은 열려있으니까 이렇게 열리겠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다 가서 만나겠죠. 근데 이제 여기다 구멍을 뚫어놓으면 여기가 또 열리잖아요. 다 열리는 건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열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 열리겠죠. 열리니까 진동수가 달라지죠. 그게 필이죠. 뭐 또는 트럼펫이나 이런 관악기들. 그리고 이 자질에 따라 이제 소리가 좀 다를 것이고 음파니까. 그래서 그런 이런 것들을 기술하는 방식이 바로 복소수를 써가지고 요거는 요 밑에 잘 나와요. 그것도 이제 미분방 정식을 푼다고 그러는데 풀어보면은 뭐 이런 식이에요. 뭐 저기 추어에다가 스프링을 달아가지고 얘네들이 탁 쳐가지고 움직이는 걸 보는 거죠. 풀면은 이제 그 해가 가장 기본적인 해가 답이죠. 그 저 방정식의 답이 요거죠. 요거.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어떤 숫자가 올 수가 있는데 얼마나 세냐 하는 거, 진폭. 그게 이제 위치에 따른 함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평면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함수라면, 평면파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요렇게. 여기서 이제 이 두 숫자는 서로 역수 관계죠. 주파수는 시간의 역수, 이 K는 또 X라는 공간의 역수, 1차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벡터로 쓰면 3차원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초기 위상을 해서 Phi 뭐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시간의 역수 곱하기 시간을 하면 그 단위가 뭐 초다 그러면 초 곱하기 초분의 1이니까 단위가 없는 거예요. 또 여기도 단위가 없죠. 그러니까 요거 전체를 어떤 각도 세타라고 본다면 그러면 단위가 없죠. 각도라는 건 단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꼬루 코사인의 세타 더하기 글자가 엉망인 거 좀 양해해 주세요. 예, 마우스로 쓰기 때문에 사인 세타 해서 그때 요 허수로 썼었죠. 그리고 이걸 눈에 보이게 하려면 이 관념적인 숫자 대수학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게 기하학이잖아요. 뭐 그림 그리는 거죠. 뭐. 그래서 아, 요쪽은 요 코사인 세타의 값을 여기다 쭉 적고 그거를 실수라고 그러자. 1, 2, 3, 4. 이쪽으로는 허수를 적자. 왜냐면 여기 허수가 있으니까. 요 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것을 쫙 눈곱을 매기자. 그 얘기죠. 근데 만약에 요 세타가 파이면은 90도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90도 더하기 아이사인 90도니까 요 아 180도. 180도니까 코사인 180도면 어떻게 되죠? 코사인 180도면은 이렇게 되죠. 코사인이 맞나? 마이너스인가? 이런 게 빨리빨리 안 되네요. 그럼 요게 여기 어딘가에 위치를 해요. 파이 되는 위치. 그러니까 여기를 0도로 치면은 90도 돌고 180도 돌고. 그래서 180도 도는 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복소평면이라는 그 기하, 허수라는 대수, 있지 않은 수를 이렇게 눈에 보이게 복소평면에다가 기하학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눈에 보이게 하면은 이 각도를 집어넣으면은 그 각도만큼 도는 게 되는구나. 그러면 원운동은 이걸로 기술하는 게 편하겠다 한 거죠. 그래서 그 이렇게 파동, 원운동을 우리가 보면은 파동이잖아요. 방금 전에 물결 쫙 나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결국은 요 파이, 요 파이의 파이가 달라진 것만큼씩의 인코딩이 된 거죠. 초기 이상이 달라지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줄에서 나온 거는 얘가 이제 이렇게 진동했다면, 예를 들어서 이 줄에서 나온 거는 뭐 이렇게 진동을 했다. 그럼 이제 위상이 서로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신호는 요 줄이라고 기억을 우리가 아는 거고, 이렇게 나오면은 이 줄이다 하고 아는 거죠. 그다음 이제 요 프리퀀시가 같은 것끼리 얘기하는 거. 여기서 이 줄 다다닥 토막 내 가지고 한 파이프셋씩 보는 거. 그것들은 주파수니까, 주파수가 다른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주파수가 틀리잖아요. 또는 뭐 막 빠른 거, 이거 주파수가 틀리죠. 그 주파수를 보면은 아, 그게 여기 있던 거다 저기 있던 거다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공간에서 그 위치가 부호화되는 거죠. 공간 부호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한마디로 공간 부호화 하면은 이해가 빨리 진행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번에 또 얘기했던 게, 그래서 신호가 어디서 나왔냐를 알면은 다 끝났네요. 네. 그 영상 부호화, 공간 부호화 얘기 방금 전에 한 거, 그거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해야 되니까 그 순서를 모르면 프로그램하는데 상당히 에러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주파 펄스를 만든 스피는 신호를 내놓고 그거를 풀에 변환해가지고 분광선을 얻으면 그 크기를 갖고 그 신호가 나온 위치에다가 까맣게 또는 하얗게 어둡게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나가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거가 메모리에서 보면은 역공간상에서 이런 모양인데 그거를 그림이 2D니까 풀의 변화를 두 번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그림을 얻는다. 그때 쓰는 식은 이런 모양의 식인데, 즉 원자 X핀의 신호들을 전부 모으는 거죠. 그걸 이제 모으는데 역공간상에서 모으는데 두 번을 해야 되니까 컴퓨터는 또 이렇게 접근 못하죠. 합,
치르는 것만 하죠. 숫자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얘기는 또 이제 또 조금 자세히 해야겠죠. 자세히 하게 되겠죠. 그리고 프로그램의 필요상.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필요한 것만 해요. 여기서 또 조금 하나 얘기 좀 할게요. 그 우리가 R&D 그런 얘기 하잖아요.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근데 이제 이런 비유들을 많이 해요. 연구라는 거는, Research는 허공에다가 활을 쏘는 거죠. 그리고 그 화살이 탁 떨어지면 거기다 관역을 그려요. 그러니까 백발백중이죠. 근데 물에 떨어지면 관역 그리기가 좀 어렵겠죠. 그 개발은 저 관역을 딱 갖다 놓고 관역에다가 딱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죠. 개발이 더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어디서 쏘는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뭐 이런 그림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펑셔널 MRI는 좀 따로 좀 하겠다고 얘기했고, 이제 두 번째 화두, 그 저기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요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하고 대화를 요 USB 시리얼로 충분히 할 수 있나. 만약에 이게 느리면 여기서 얻은 신호를 가능하면 어떤 파일 같은 거로 만들어가지고, 근데 요 AVR 알두이노는 파일 시스템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어디 저장할 때도 뭐 마땅치 않고. 근데 하여튼 뭐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파일을 옮기는 거는 뭐 충분하지 않겠냐, 이제 그 생각이에요. 그러면 일로 파일을 갖고 오면은, 라스베리 컴퓨터로 갖고 오면은, 그걸 뭐, 분석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칩과 칩끼리 대화하는 거 뭐 등등, 또 보드와 보드끼리 대화하는 거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외부랑 대화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시스템끼리 하는 거, 그 중에서도 특히 이런 거 작업할 때 우리 컴퓨터 PC하고 PC 시스템이죠. 요 리눅스 시스템하고 연결하는 거. 또 전에 그런 얘기 한번 했었죠. 만약에 이 에더넷하고 여기다가 에더넷 쉴드라고 또 덧붙이는 보드, 덧보드가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 붙여가지고 좌우단간에 두 개를 에더넷으로 연결하면은 굉장히 빨리 대화할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그 시작 때 얘기했던 빅을 본 블랙이 아니고 빅을 본 AI. 그래서 BBBA로 부르기로 했죠. BBBA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그러니까 AI 뭐 알파고 이런 거 뭐 그것도 재밌을 것 같으니까 해보자지 그랬고, 하나가 하여튼 늘었어요. 근데 그게 늘면은 요거는 좀 그림을 갖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죠. 빅을 본 블랙. 이게 지금 시간이 다 지났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 말은 마무리를 쳐야 되니까. 요게 몇 번 얘기하지만 요 두 놈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USB 시리얼로 대화시키던 거를 요 칩 안에서 하고 있다. 그거를 좀 알면은 이쪽에 힌트를 좀 얻겠는데 해서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 대화 강의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대화를 이렇게 인터넷 써가지고 또 다른 보드랑 또 대화하는 것까지 나오고, 또 인공지능 AI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은 그 이 안에 칩이 즉 그 하지 기능, 그러니까 시청각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게 범인의 목소리다 하고 AI가 가려낸다든지, 청각 시, 이게 그때 거기 있던 그 사람하고 얼굴이 같은 거다라고 얘가 판단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기본적인 거는 다 이게 준비가 돼 있거든요. 모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칩이 여러 개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걔네들이 대화하고 이러는 게, 이 MRI가 사실은 방금 전에 봤던 그 공간 부호화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 저장하는 장소하고 또 이게 그
자르고 비유 자르고 줄로 자르고 또 토막 내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다 관여해야 되고 그 하는 도중에 그 명령을 또 이 저 라스베리나 이런 거로부터 받아야 되고 그러면 라스베리는 또 인터럽트를 걸어가지고 야 그거 그만하고 또 이거 해 하고 이거 하다가 저거 해 막 정신머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조금 요 정도 갖고는 좀 MRI 하기는 좀 힘들다. 어거지로 하려고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그 어거지로 하는데 그 어거지로 할 만한 이유가 우리가 별로 못 찾죠. 그래서 그 준비가 좀 된 이런 보드 BBB 블랙 까만 보드 요거 말고가 아니고 요거 하다가 BBA 하얀 보드 그거를 또 하자고 얘기를 했죠. 뭐 AI도 뭐 그 AI가 된다니까 AI도 좀 해보고요. 인공지능 가끔가다 하는 거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쓸 때 그러니까 그 룰은 이거죠. 필요한 것만 한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는 거죠. 근데 요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위주로 해서 보다 보니까 그 저 인공지능이라는 게 하려고 그러면 그 안에 기능이 많아야 되고 그 기능이 빨라야 되고 NMR처럼 또 그 기능들끼리 대화가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취미 삼아서 이렇게 사물 인터넷에다가 NMR 센서를 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NMR 센서를 안 달아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좀 하나씩 해봐도 되고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취미를 이런 거 하신다며 뭐 AI가 뭔지 아세요? 해봤어? 이러면 아 그게 이런 거고 뭐 여기다 할 수 있어 그러고 이제 빅을 보니 뭐 조그맣잖아요. 뭐 이만하잖아요. 거기서 하고 그게 또 쓸모가 여러 가지 또 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해나가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일단은 NMR하고 MRI하고 NMR로 이제 그 다음에 화학 분석하는 거 그 순서로 쭉 나가는 걸로 하죠. 그래서 요 비글본 블랙 다음번에는 그 얘기 그러니까 비글본 블랙으로서 이 안에서 요 라스베리 같은 놈하고 알두이노 같은 놈이 대화하는 거 그걸 좀 보자고요. 그걸 좀 보고 AI 같은 거 할 때는 좀 약간 한 급이 높은 칩을 쓰거든요. 요 칩 이름은 시타라 뭐 그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3000계열, 3000, 3 무슨 XX인가 해서 3000 쪽이고, 그 위에 5000 쪽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칩을 쓰는 이제 비글본 AI. 그 언젠가 사야 되고, 이제, 그래서 하여튼 요 비글본 블랙을 우리가 키긴 켰거든요. 켰는데 SD 카드를 써서 키는 거, 부팅해서 돌아가게 하는 거. 왜냐면 이제 SD카드는 이제 요 라스베리도 그렇고 우리가 다루는 많은 데서 많이 써야 되니까 저는 사실 SD카드 이것이 카드 잘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하드디스크 있다시 큰 거 그거 주렁주렁 달아놓고 그냥 막 정신 못 차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SD카드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요 인터넷도 이제 프로토콜에서 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요런 커넥터들이 있으면 그 뒤에 번역하는 칩 같은 것들이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피지컬 레이어다 그래가지고, 프로토콜에서, 그, PHY, 이제 물리적인 레이어다 해서 PHY라고 이제, 표시를 하죠. 그리고 이제, 요 칩끼리 대화하는 데는 이제 주로 펌웨어를 넣어가지고, 그 펌웨어가 이제, 피지컬 레이어에서 번역을 또, 프로토콜에 따라서 번역을 하지만 요 펌웨어가 또 아 저 알두이노가 준 데이터가 이런 거야 하고 또 번역을 하고 또는 라스베리가 시키는 거를 알두이노에 있는 펌웨어가 마스터에서 이런 걸 시켰네 하고 번역을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요 비글본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그 SPI 프로토콜을 쓰는 ISP In-System Programmer 펌웨어를 써서 이 부트로더를 굽는다고 그러죠. 옮기는 거를 작업을 한번 했었죠. 그래서
아, 그런 거구나 하고 이제 좀 감을 좀 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요 칩과 칩과의 대화가 이제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뭐 BBA, 비글본 AI 그래가지고 얘가 좀 하얀색이에요. 그건. 조금 비쌀 것 같은데 가격도 아직 안 알아봤어요. 앞에서 규격도 좀 받고 규격도 조금 자세히 보고 그런 얘기를 먼저 시작해야겠죠. 그리고 진큐 쪽은 아직도 본격적인 실무에 못 들어갔는데 들어가야겠죠. 거기서도 또 이제 SD 카드를 써야 되니까 SD 카드 써서 출발을 시키고 그러니까 SD 카드를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 하는 요 윈도우에서의 툴들 그 연결하는 툴, 얘를 SD 카드로 시작하는 툴, 얘를 SD 카드로 시작하는 툴, 또 방금 얘기했던 요 빨간 보드, 예. 어느 게 위에 있는 게 맞나 모르겠네요. 이게 저런 까만 보드, 빨간 보드, 하얀 보드들을 SD 카드로 이제 부트 OS로 부트하는 거죠. 그런 것도 하고 할 게 좀 많아요. 그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 알두이노에서 또 라스베리로 거꾸로 올라와 가지고 하얀 보드까지, 빨간 보드까지 키는 걸로. 또 한 번에 안 끝나기 가능성이 크죠. 또 제가 행동이 제지가 못하니까. 네, 여기까지 하죠. 지금 30분에서 또 많이 넘어갔을 거예요. 수고 많으셨고요. 갑나 이걸 안 끄고 해가지고.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구독 중요하거든요. 요 구독 이 화면에서 탁 누르면 구독 클릭되는 것도 좀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진도를 빨리 나가고 싶은 욕심에서 그런 거 시간을 못 내네요. 제가 아직 좀 해야죠. 구독하고 의견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번에 이번에 그 저 전번에 얘기했죠. 그 공간 부호하는 그런 그림 어디 가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이 필요하시면은 이렇게 하죠. 좋아요를 클릭하시면은 많은 분이 클릭하시면 제가 그걸 어디다 이렇게 뭐 그저 그걸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걸 하여튼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할게요. 네, 여기까지 이제 그게 그런 게 이제 의견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의견은 이제 제 말을 못 알아듣겠다. 좀 말 좀 이렇게 똑바로 좀 천천히 해라. 뭐 빨리 해라.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 좀 빨리 좀 얘기해라.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은 이제 거기에 어떤 평균치가 나오거든요. 몇 분이 의견을 주시면은. 그러니까 그게 뭐 타이핑하고 이런 게 좀 번거로우면은 간단하게 아, 말 좀 천천히 또는 말 좀 빨리 뭐 이런 식으로 몇 자만 적어도 되잖아요. 물론 그런 게 쉽지 않다는 건 알아요. 아는데 하여튼 그러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요 구독하고 의견은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